우리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하는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미국 시장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죠. 그리고 시장의 발목을 잡았었던 기술주, 약 한 금년 들어서 한 2개월 정도 기술주의 하락이 굉장히 컸고 시장의 하락을 키우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는데 최근에도 뭐 등락을 좀 거듭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기술주들이 이 좋은 모습들이 좀 보여주는 모습들. 금리 인상 리스크는 상존에 있으나 이 50BP라는 부분 이 한 달 전만 해도 50BP 얘기 나왔을 때 시장 크게 출렁였는데 이제는 50BP 얘기 나와도 시장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진 건 없어지진 않았으나 금리 인상을 시장은 좀 이 크기 큰 리스크가 아닌 뭐 굉장히 좀 작게 좀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총 상위주의 시총 상위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하락도 좀 제한적이고요. 상승도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미국 시장처럼. 그렇지만 국내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폭 자체는 좀 제한적인 모습이 오늘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반응도가 조금 이제는 떨어지는 모습이고 오히려 조금 더 호재 쪽으로 이제 시각이 좀 옮겨가고 있는 듯하라는 느낌도 들긴 듭니다. 자,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럴 때 이제 종목을 잘 선별해서 다음을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을 때를 좀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겠습니까? 네, 당분간 사실은 반등이 크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아니면 다른 투자자들이 좀 좋아해서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전히 얇은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굉장히 얇게 잡는다라면 레인지를 한 100포인트 정도 잡아서 2650에서 2750이 되겠고요. 좀 넓게 잡는다라면 2600에서 2800입니다. 넓게 잡아도 200포인트 라는 얇은 박스권이 되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순환매가 되는 섹터들 첫 번째로는 가격 매력도 높은 섹터가 순환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은행주 같은 게 이 가격 매력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가격 매력이 좋다 그래서 상승 크게 했다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다시 하락을 했고요. 다시 가격 매력도 높으니까 다시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게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기술주. 이 분명히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흑자가 나야 되고요. 적자라는 종목들은 최근에는 미래 전망이 아무리 좋더라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흑자 나는 섹터 중에서 성장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흑자 나는 섹터를 꼭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장이 아직까지 불안함을 모두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내성이 생기고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현금 흐름이 돌아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격 매력도가 높은 지금 흑자 잘 나고 있죠. 은행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흑자가 납니다. 이제는 흑자가 나고 그리고 성장에 대한 물음표가 조금씩 해소가 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하락을 했었다가 이제 최근에 반등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가 좀 높은 섹터가 2차 전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항공입니다. 항공은 좀 대형 항공사와 LCC가 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LCC는 흑자가, 금년 흑자가 사실 확실하죠. 이 해외여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풀려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풀려가는 이런 부분들을 항공이 메워갈 수 있다. 유가의 상승보다는 여행 수요의 증가가 이 부분을 상세하고도 남을 만큼 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항공 관련한 종목까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